오늘은 일단 첫 번째, 우리 불교 하면 이제 연기법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중화함경에서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즉 우리가 불법하면은 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엇이 법이냐 하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연기법을 제대로 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삶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삶의 실상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서 깨달아야만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런데 법문 듣다가 뭐 깨달을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용기를 드린다면, 설사 부처님처럼 확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제 해오 증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견성의 체험을 쑥 내려가는 체험 자체도 해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증득한 완전 증오 아니냐, 이렇게 물론 이제 가풍에 따라서 또는 이제 논서나 어록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용처가 다르긴 하지만, 문득 깨달음의 체험이 온 그것조차 해오라는 표현을 먼저 쓰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깨달았어도 완전히 습을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꾸준히 수행하고 닦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설프게 자기 스스로 성품 깨닫고 견성하면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완전히 다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깨달음의 체험은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어떤 다시 옛날처럼 돌아온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된단 말이죠. 혹은 깨달음의 순간에 막 자기가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해진 것 같고 막 위대해진 것 같고 이런 망상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다 마장인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거에 끌려가다 보니까 겸손하게 깨달음이라는 것도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해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해오는 무조건 나쁜 거고 증오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해오라는 표현을 쓴 게, 해오는 해라는 게 이해할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이제 깨달음 어느 정도 조금 이해했다, 조금 맛봤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집안에서는 견성했다 이러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 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굳이 말한다면 견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법문 듣다가 견성한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이걸 견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써요. 쓰지 않도록 하고. 왜냐하면 견성했다 이러면 너무 엄청난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것도 성철스님 같은 분도 견성 그렇게 한 거는 진짜 견성 아니다, 해오는 견성이 아니다, 완전한 증오만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도 이 법문 듣다가 이 딱 내려가고 이게 이제 알아듣고 이게 문득 깨달음에 체험이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겸손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개 중에는 당신 공부 아주 막 다 된 것처럼, 혹은 이게 이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깨달은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는 달라. 왜냐하면 이게 습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습을 완전 조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어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때는 자기가 공부의 경계가 확 달라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해도, 심지어 깨달음인 것 같은 느낌이 왔다 할지라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마누라가 내가 분명히 깨달아갖고 너무 시원해졌고 완전 인생이 너무 편해졌는데, 그래서 마누라한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고 너도 이 법문을 들어라 하고 막 그렇게 막 자랑하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내가 가장 큰 실수가, 내가 그때 마누라한테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한 게 내가 가장 큰 실수였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마누라가, 야 네가 깨달은 놈이 지금 그 모양이면은 나는 이 공부 안 한다. 그 이 남편이 습이 안 바뀐 거예요. 습이 아직 여전히 안 바뀌어서 옛날에 하던 그 습 그대로 하니까 마누라가 보기에는 영 이놈은 아직 인간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가 자꾸 깨달았다고 하니까 저게 깨달으면 난 공부 안 한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스님이 대신 좀 만나서 공부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런 분들은 있는데 제가 그분께도 그랬는데 그런 분들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좀 이 공부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도 못하십니다.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공부 못해요. 이 공부 듣고 좋다고 하겠어요? 그 거사님은 이 법문 듣고 처음 딱 듣자마자 너무 꽂혀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쑥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다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금방 행복해지겠는데 싶어서 너무 신이 나서 주변 사람에게 막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스님 법문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뭐 듣기도 어렵던데? 뭐 어려운 얘기도 많던데? 이러고 별 감흥이 없어 하더래요. 특히나 보살님이 전혀 감흥이 없어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억장이 터져서 저보고 오죽했으면 저보고 좀 스님 말은 좀 듣겠죠 이러면서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물론 조금의 좀 그런 건 있겠지만서도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절 인연이 딱 된 사람은 우연히 한번 탁 들어도 그냥 탁 꽂힐 수도 있고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갖다 떠먹여줘도 꿀꺽 삼키, 심지어는 씹어가지고 다 가루가 되게 씹어서 입에 넣어줘도 꿀꺽 삼키질 못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법은 하되 과도하게 집착하고 내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요. 내면에서 공부하는 거지 바깥으로 티내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 공부에서 하심하라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된 이유가 내가 공부했네. 이 공부가 대단하네. 나는 이만한 어떤 체험이 있었니. 이런 어떤 상을 내게 되면 자기 공부가 더 미진해지고. 그래서 그 거사님이 막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가 보살님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그 말을 괜히 하고 났더니 이 되게 이 깨달음에 대한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도 그렇고 그래서 깨달았다 해도 사실은 다 해요 거의 다.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가장 상수 제자라고 하는 가섭존자 가섭존자면 모든 제자들이 10대 제자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섭존자한테 와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가섭존자가 뭔가 막히는 게 있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가섭존자한테 아주 애기한테 하듯이 이제 막 애기한테 말하듯이 너는 이제 깨달음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는 아직 그 정도까지 되려면 너무나도 멀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기에는 너무 아직은 너무너무 그 작다는 거예요. 법이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자꾸 전화 오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보면 아주 뭐 그냥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한 소식 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하여간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현실까지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여법한 모습까지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이 공부가요 오죽했으면 옛날 정말 어린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공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 이렇게 공부하는 어록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꾸준히 공부할 뿐이다. 야 지금도 내가 이 정도 자유로워졌는데 야 점점 더 공부하면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지 나도 참 궁금하다. 그리고 난 옛날에는 정말 다 된 줄 알아서 다시 만만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때의 그 공부 경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렇게 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알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자신만만했는데 그 이렇게 또 달라진다. 정말 하루가 다를수록 이렇게 점점 더 공부의 경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뭐 어떤 체험을 맛봤다고 해서 사실 그 능엄경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50 변마장 이래서 50가지 마장이 나오는데요. 색수상행식 몸에서 오는 마장, 느낌에서 오는 마장, 뭐 생각에서 오는 마장, 의지의식에서 오는 마장 이런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느끼면서 얘기하는 수많은 체험들 있잖아요.
도인들이 뭐 내지는 신비 체험을 했다, 삼매 체험을 했다, 깨달음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능엄경을 보면요, 전부 다 마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뭔가 부처님을 봤다, 이것도 마장이고, 뭔가 가벼워지는 경계가 있다, 이것도 마장이고, 너무 막 불안초조한 게 갑자기 더 생겼다, 이것도 마장이고. 뭐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어떤 분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다 봐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능엄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장 중에 어떤 마장이 있냐면, 어두운 데서 모든 게 환히 보이는 마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장입니다. 그런 식의 온갖 다양한 신통 자제함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마장인 줄 모르고, 경전엔 그걸 마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장인 줄 모르고 자기 공부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것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으로서 우리 여기 집착하지 않듯이, 마장이 아무리 좋은 경계가 오든 아무리 안 좋은 경계가 오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건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거라고 끌려가고 싫은 거라고 해서 막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기에 내가 휘말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연기법의 도리가, 여러분 좀 식상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연기법의 도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해오라도 하면, 해오도 이제 또 등급이 또 있지만, 그냥 제가 그냥 굳이 원래 있는 표현이니까 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경계는 뭐야, 이 경계는 해오야, 이 경계는 도노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는 아주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제가 방편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듣다가 내가 가슴으로 정말 확 체득이 되진 않더라도 그냥 환해지면서 이해가 환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돼도 공부 경계가 또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가 도노 돈수지만, 또한 또 이게 점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기법을 제대로 탁 듣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오만 된다 할지라도, 듣다가 문득 시원해지기만 할지라도, 야,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네. 인생의 원리가, 원칙이, 삶의 비밀이 이거구나. 명백한 비밀이라는 게 확실해지거든요. 아, 이거 분명하네? 삶에서 증거가 확보가 돼요. 증명 가능한 가르침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삶에서 자꾸 경험하게 돼요. 법문 들어서 문득 알아차렸다가, 아, 이게 삶에서 진짜, 진짜 연기법이구나. 진짜 이게 연기법이기 때문에 빚을 채고,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집착할 만한 게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가벼워지는, 삶에서 체험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공부는. 그래서 내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삶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걸림 없어지고, 인생 사는 게 정말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인생이 쉽게 살수 있구나. 그래서 불국토라고 했구나. 내가 본래 부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너무 놀랍게 행복한 체험들이 저마다 옵니다. 저마다. 저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운 체험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나는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이것만 해도 너무 충분한데, 그거는 이제 시작도 안한걸수 있어요. 더큰 기쁨들, 체험들이 계속해서 삶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